What's good 유튜브 힙합을 사랑하시는 시청자 여러분, 구독자 여러분 반갑습니다. 24/7 chilling이에요. What's good? I'm 24/7 chilling. Now I'm making a reaction videos for overseas hip-hop, R&B and all the black music. And I also making a street fashion live video. If you like my channel, please subscribe, like and notification. You already know. Blast 24/7 chilling. 이 음악이 왜 이 채널에 올라왔는지 모르겠는데 딜웨이베이션 채널이 하나 아닌가요? 근데 여기 구독자가 상당히 적은 딜웨이네이션 채널이 하나 더 있는데 이게 왜 있는 건지는 이유는 모르겠습니다만 제가 예전에도 리액션 비디오를 만들었던 충랭즈에 새로운 곡이 올라왔어요. Keep Try라는 곡이 올라왔는데 구독자분들이 이 곡 리액션 비디오를 해달라는 요청이 정말 많았거든요. 근데 제가 딜웨이네이션 유튜브를 구독을 하고 있는데 왜 거기에는 안 올라오고 여기 올라왔는지 이유는 모르겠습니다. 뭐 해킹당한 건가? 뭐 어찌됐든 가사는 잘 모르겠는데 예, 가사가 없어요. 그냥 뭐 아시죠? 외국인의 입장에서 이 음악을 듣고 제 생각을 얘기해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어찌됐든 춘랭스의 Keep Try 리액션을 시작을 해봅니다. 오디오 리액션이에요. Yo, okay, let's get into it. Yup, are you enjoying watching my video? Have you still not subscribed to my channel? 랩이 상당히 타이트해서 사람들이 되게 좋아했던 걸로 기억해요. 저도 다른 캄보디안 래퍼들과 비교했을 때 상당히 하드한 랩핑을 갖고 있다고 생각해요. 지난번에 제가 들었던 곡보다는 좋은 것 같아요. 플로우도 되게 다채로워요. 훅 같은 거 없이 그냥 스트레이트 랩으로 보여주는 것 같아요. 그만큼 본인의 랩핑에 자신이 있다는 거겠죠. 좋은데? 오, 되게 좋아졌는데요? 제가 이전 곡을 그렇게 랩을 잘하는 건 알겠는데 엄청 인상 깊게 들리진 않았어요. 왜냐면 물론 타이트하고 랩 잘하는 건 알겠는데 제 취향이 아니고요. 저는 플로우도 약간 다채롭게 변화를 주는 것도 좋아하고 저도 시간이 흐르다 보니까 래퍼들의 취향이 좀 바뀌었어요. 옛날에는 막 에미넴 좋아하고 켄드릭 라마 이런 사람들 좋아했는데 요즘은 그냥 뭐 링러스 좋아하고 예전부터 지금까지도 좋아했지만 제이지 같은 래퍼들 좋아하고 근데 지금 Keep Try 이 곡을 제가 좋다고 얘기를 한 이유는
플로우가 되게 다채로워서 타이트하게 내지를 때 타이트하게 내지르고 되게 여유로움을 부릴 때는 여유로움을 부릴 수 있다는 거 그런 게 굉장히 괜찮았어요. 그래서 그런지 이 래퍼의 랩 실력이 아 상당히 좀 괜찮구나 하는 게 외국인인 저로서도 느껴졌어요. 그러니까 훅 하나 없이 저는 들어보니까 훅이 없는 것 같은데 훅 하나 없이 그냥 스트레이트 랩으로 그냥 이렇게 곡을 다 채울 수 있는 거. 사실 이게 어떻게 보면 래퍼들의 되게 자신감이거든요. 어떤 힙합 곡에서 정해진 어떤 룰 같은 건 필요 없어. 그냥 나는 랩이 굉장히 잘하니까 곡의 시작부터 끝까지 내 랩으로 그냥 한 트랙을 꽉꽉 채우겠다. 그게 보면 어떻게 보면 래퍼들의 좀 랩을 잘한다고 자신하는 래퍼들의 자존심이거든. 자부심이기도 하고 바이브는 다르지만 마치 어떤 랩에 대한 어떤 기세? 기운? 약간 기 같은 거를 생각을 해봤을 때 초창기 밍밀 약간 그런 느낌도 느껴지기도 했었어요. 굉장히 흥미로웠어요. 자, 여러분들의 의견 어떠신지 모르겠습니다. 의견이 있으신 분들은 댓글로 알려주시고 저희 24/7 채팅 채널이 마음에 드시면 구독, 좋아요, 알람 설정 해주세요. 저는 다음에도 재밌는 영상으로 다시 돌아올게요. 여러분 감사합니다. 패스요. If you want to watch more videos,